온갖 뜸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도움을 던질 수 있을까요?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성분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카카 배웅방송 다스베이다 제1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인 주진우 소개합니다. 이명박 전도사 이명박 연관 검색어 주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방송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 연관 검색어 네. 이명박이냐 너는? 네. 나는 성추행이야. 그리고 진짜 전도사 김용민.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회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주진우는 이번 주말에 MBC 스포트라이트 진행합니다. 예. 김용민은 다음 주부터 SBS 라디오 2시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널이. 채널이요? 아, 예. 서울. 인천 경기는 103.5, 부산은 105.7, 그리고 창원은 90.9, 그리고 3월부터는 진주에서도 98.7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과 이름도 내야지. 야, 그럼 김용민의 뭐야? 정치쇼! 정치쇼? 정치쇼. 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아침에도 좀 자기 오전 10시, 생각해. 오전 10시. 예. 오전 10시, 5분. 첫 5분, 인터뷰 5분 저하고 합니다. 예. 성추행범을 연결하겠습니다. 아니 네이버에서 이렇게 실검에 오른 때가 얼마 만이죠? 그게 그 오촌 살인 사건 때. 아. 아니 성추행범 뭐 그렇게 하고 욕하고 그래도 김어준은 검색 오고 오르면 좋아해요. 막 혼자 웃고 있어요. 김어준 성추행 씨발. 성추행은 그나마 약한 거예요. 성폭행. 내가 폭자 들어가는 중에 잘한 건 폭식밖에 없어.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아, 그 전에 각하. 네. 안녕하십니까. 당분간 승태 이 친구가 명박이 저를 대신해서 드릴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자유한국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노력과 선전을 높이 취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어설픈 아마추어 야당의 천둥 벌구숭이 같은 악마는 짓하라고 5천만 국민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뽑아놨습니까? 지난 9개월간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때려잡는 데만 혜란에 대해서 남남 갈등과 분열만을 기획하고 또 실천하는 이런 작태입니다. 강원랜드 이 체육비리의 의혹 사건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이 죽은 이런 자진이 적자를 남기니까 5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 없어. 국민의 가슴에 이렇게 잔인한 대모서를 깜깜 박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권성동 의원을 체포를 하거나 박근혜 식구가 되시길 자유한국당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제작근이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자들의 2중대, 3중대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지? 도진 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이런 미식시 분을 제끼리 줍시다.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지식인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용한다는 예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인가요? 질문처럼 해요. 아니 그 네이버 지식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의 중요한 검색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나 모르는 사람이 지식인에서 뭘 물어보는 사람 그렇죠.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걸 정말 질문처럼 해요. 질문 있냐 하면 그 밑에다가 빨갱입니다 막 달려요. 이런 거는 최근에 달렸네요 지금. 이것도 두세 달 됐어요. 이런 작업은 문재인은 치매인가요? 와! 문재인 정책이 뭐 잘못된 점 있나요? 막 질문처럼 만든 다음에 바로 이게 짜고 치는 거죠. 티키타카 하는 건데 이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나 이런 댓글창을 특별히 거기 관심 있는 매니아들은 거기에 매달린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도 많아요. 게임 거기도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조직되고 있나 소위 댓글을 통해서 문제앙이라든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걔네들이 유포하는 방식을 연구가로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매우 꼼꼼합니다 매우 꼼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 다 가지 않잖아요 걔네는 사람이 많으니까 모든 영역에 다 가요 꼼꼼하게 다 일일이 이걸로 채우고 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너무한데 말이 안 되는 팩트가 다 틀리는데요 상관없어 응? 근데 맨 위에 있어요 답변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댓글 이야기는 오늘 뭐 좀 짧게 할 텐데 지난주에 많이 했으니까 그 매크로가 돌아가는 건 100%입니다 100%인데 매크로가 돌아가는 걸 네이버가 모를 수도 있지 않냐 모를 수 없어요 절대 기본적으로 이 매크로 공격은 오래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블로그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거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니라 상업적으로 포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네이버 공간에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매크로로 사람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작업들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네이버는 그걸 탐지하고 즉각 차단하는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근데 가장 원시적인 게시판에서 그걸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왜 방치하느냐가 그 문제지 방치는 명백한 거예요. 몰랐다거나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간 댓글 연구가로서 인터넷 문화의 연구가로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건 이 보수 하나를 돌리는 게 아니다. 이 보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조합돼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그 댓글을 막 찍는 게 있고 이 보수라는 게 프로그램이 커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탐지가 안 돼야 돼서. 작아요. 찍는 게 있고 얘를 밸런싱을 맞추는 말했잖아요. 무조건 올라가도 안 되고 그런 기능들을 분할해서 하는 것 같구나.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등치가 커거든요. 어려운 점은 그건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 서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이버 댓글은 다음이 관리하고 다음 댓글은 네이버가 관리하면 어떡해? 좋은 아이디어야! 특히 10대의 문화 속에 게임이나 그러니까 놀이 문화로 문제양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만 하면 문제양이지 키키키. 10대들은 재밌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일베에서 그렇게 네. 조롱했듯이. 그 놀이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사고만 있어주면 계속해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리마인더 시키는 이 심리 기법인데 기본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모든 영역에서 당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다 뛰어넘어서 지식인에서 이거 하고 있다는 걸 생각 못했죠. 네. 지식인도 그래서 검토를 해본 거거든 나는. 걔네들의 사고방식을 바라보자. 지식인은 왜 냅둘까? 냅둘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곳에서 다가가고 있다. 모든 곳에서. 그 저기 댓글 달 때 공인인증서로 해가지고. 공인인증서. 달기 아니 아까 그 아이디가 다 참신한 것 같아. 네. 네이버에서 이쪽 다음 댓글 관리하고 예. 다음이 네이버 관리하고. 아 아이디어 뱅크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지난주에 댓글 국유화. 어? 댓글 국유화. 그 얼마나 참신한 아이디어입니까? 자, 이 댓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포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그러면 주진우 전문 영역으로 이제 머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는 언제 감옥가요? 3월에는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아니 3월에는 이제 3월 말도 있고. 3월에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3월에? 사실 다 나왔는데 뭘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소환 날짜가 3월 2일이었어요. 3월 2일로 검찰 쪽에서 나와달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도 이렇게 조정해서 3월 2일 날 나오겠다고 어느 정도 둘이 얘기가 교감이 되고 다 잡혔는데 사위도 터지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네. 원래 각하는 맨 마지막에 한 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번에 딱 앞에 부를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부를 사람들에서도 돈이 마구 터져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정권도 이거는 뭐 그냥 생각입니다. 이 정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 한 분이 감옥에 갔는데 또 보내 굳이 가야 되겠냐 그런 고민이 검찰한테는 있겠죠. 분명히 있죠. 예전에 전천도청으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고민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고민을 없애주고 있어? 네. 그래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돈이 어느 정도 아니 근데 그 고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권이 딱 찍어서 야 구속 불구속 정해주면 검찰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지금은 검찰이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하게 지금은 된 청와대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으니까 진짜로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네. 검찰은 그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법대로 원칙대로만 하면 되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은 범행들이 지금 발각이 돼가지고 그리고 누구든 지난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던 서 있던 사람들 가족들도 와가지고 이 돈 너 어떻게 했어? 그러면 야, 이명박이요. 넌 이거 뭐냐? 그러면 이명박이요. 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지금 죄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 저는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진짜 골 때렸던 게 측근이고 같은 교우고 뭐 말하자면 친구인데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그 회장 자리를 주면서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친구한테 뇌물을 받았어. 공짜가 없어. 그분은 네, 계산이 철저한 분이야. 자 이명박 친인척 가게들을 통해서 훑어보겠습니다. 네, 자 가봅시다. 지난번에는 뭐 다스 한 회사에서 어떻게 구속되는지 그 다스 구속도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명박 가족한테 조금만 넓혀볼게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삼남입니다. 가장 큰 누나는 이귀선 누나인데 아들이 김동혁. 저 이귀선 전우님이 직접 만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철. 그렇죠. 김동혁이라는 사람이 그 다스의 옆에 있는 관계사를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50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이렇게 빼돌리셨어요. 큰 누님. 여기가 이제 네. 고철 회사인데 페이퍼 컴퍼니였거든요. 네네. 돈을 해먹는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받아먹은 돈이 그 정도 됩니다. 큰 누님, 네,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장남 이상은 이 아저씨는 뭐 사실은 이 집안의 기둥은 이상득 이명박이고 이상은 저분은 영일목장 그러니까 목장에서 일도 좀 봐주고 공부는 안 하고 허드렛이라고 막걸리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문제 일으키고 음주운전하고 미국 넘어가서 어린애 어디 만졌다가 재판 받고 그러시던 분이 야 이 새끼야! 자 이사 얘기하면 안 돼? 너는 해도 돼 이미 너 끝났잖아. 이상은 씨는 지금 다스의 대표입니다. 조용히 있죠? 조용히 있죠? 아 조용히 있으면 이거 모자이크 처리 좀 부탁할게요. 조용히 좀 해 이 새끼야. 자 저분 아들이 조선일보 기자 손 들어봐요. 어 이 새끼야. 자 이동영 씨가 나와서 다스는 우리 아버지 회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 이동영 씨한테 그 증거를 밀었어요. 그래? 네 회사야? 어 그래. 그러면 탈세 이만큼 했네? 어 몇 천억이네? 그리고 어 그래 돈 빼돌렸네? 네 돈 빼돌린 게 이거네? 그 다음에 해외에도 돈이 있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괜찮아 네 회사야. 어 그래 징역 15년에 추징금 뭐 천억 벌금 한 500억 그래 한 30년 살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유 저희 회사일 리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얘기해서 이 우리 다스는 이명박 각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상은 아저씨가 지금 마지막에 다스 회장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넘어갈게요. 이상득 회장. 이상득 회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으셨어요. 특수활동비를 쓰시다가 걸려가지고 걸리자마자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네 만에 했었죠. 지금 병원으로 도망갔는데 이분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외에 또 다른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대단한 분들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김윤홍 여사 그리고 발가락 여사님 이분은 직접 특수활동비를 받으셨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직접 사실 일단 2억 나왔지 2억. 네. 네. 자 김희중 씨에 의해서 이명박 김윤옥 그다음 원세훈 그리고 그 원세훈 부인이 이 땡땡 있는데 이게 11년 전 사진이군요. 이게 11년 전 사진. 네. 자, 네 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계속 회동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원세훈 씨는 자기 승용차로 부인을 태우고 청와대에 직접 들어갔고요. 그때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윤옥 씨, 이명박, 그리고 원세훈 부인, 원세훈 근데 그 네 명 중에 힘이 원세훈 이명박보다 김윤옥 그리고 원세훈 부인한테 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특수활동비 이외에 다른 돈도 만졌습니다. 이분에 대한 조사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검찰에 부르진 않습니다. 부르진 않은데, 네. 네. 그 다음에, 자, 이기분 그 삼령. 이분은 네. 어떤 전도사, 사람이냐 전도사인데요. 이분은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신데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선교사니까 교회 그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은 씨가 돈을 줘가지고 이분이 있는 교회나 그 선교원을 통해서 돈 세탁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회개기도 올리셨던 그분입니다. 저분 이 그래서 교회가 그 세무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못 받게 하려고 키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돈 세탁의 온상이에요 교회가. 그 이기분 씨의 남편이에요. 김진 이분도 다스 협력업체에서 사장도 하고 많은 것을 그 가지셨어요. 그런데 수십억은 너무 푼돈이니까 이 집안에서 빼줍시다.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때는 다 끝났죠. 또 밑으로 갑시다. 중요한 게 큰 사위 우리 이상주. 큰 사위 이번에 나오고 있는 네 나오고 있죠. 옛날에는 삼성화재에서 법률 담당한 법률 담당했는데 이명박이 대통령 되자마자 삼성전자의 해외 법률 담당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야. 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 사람을 우리가 옛날부터 추적하고 있었어요. 네. 요 사람을 삼성전자죠.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전무입니다. 전무. 근데 지금 이팔성한테 돈을 받았다. 예. 일로 돈이 창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팔성 말고 그리고 다른 대기업 말고 또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다스 심화 과정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스의 그 자금을 세탁해준 은행이 두 개 나왔어요. 그때 은행이 어디 어딘지 기억나세요? 하나하고 국민하고 나왔었죠. 이팔성은 우리야 우리. 우리 금융지주. 우리 은행이에요. 그리고 당선 축하금을 이명박 쪽에서 받았어요. 신한은행한테. 신한은행한테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오.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외환 네 개 메이저 은행은 다 이명박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돈 세탁을 해주거나 당선 축하금을 주거나 돈을 주고 이렇게 그 자리를 사거나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네. 이팔성한테 뇌물 받은 거 말고도? 다 부정 비리가 다 걸려 있어요. 이명박한테. 그러니 그 은행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는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명박 때 심어놓은 금융권 인사들은 아직도 이 정권에서도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이상주에서 한 덩어리가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상주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어서 여기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상주는 여기서 이제 삼성과의 고리가 나올. 네네. 그 이재용하고도 금광의 금광. 네. 금맥입니다 여기가. 예.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부정의 가장 큰 축은 삼성과 이명박인데 삼성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퍼센트로 돈을 이렇게 이명박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뇌물 40억 그러니까 다스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대납 대납한 그 부분은 삼성과 이명박 쪽에서 둘 다 인정했어요. 뇌물이 40억 작은 거니까 인정했는데 삼성과 이명박의 그 거래는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주. 네. 여기가 금광이에요. 금광. 네. 여기가 우리가 2012년에 싱가포르로 쫓아간 적이 있어요. 나름 지진호가. 요 양반과 관련된 건입니다. 아, 그 이지영은 네. 아니었어요? 아, 이지영과 싱가포르 있었지만 이지영과 이상주인데 네. 저희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지영과 이상주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해야 돼. 네, 별도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고 나서 별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외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은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현재?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 시작도 못 했어요. 거기를 여기서부터 금맥을 캐야 한다. 네. 아. 네. 엉덩이에 지금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나 이명박 주변에 너무 많은 비리가 있는 관계로 여기는 시작지도 못했어요. 지쳤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작지도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사유입니다. 두 번째 최외근. 제가 한복으로 곱게 입은 이 가족 사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좀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잔챙이고 작은 돈이니까 좀 넘어갑시다. 그 조현범. 아, 세 이게 번째. 조현범은 이시영하고 히딩크하고 같이 그렇죠. 사진 찍은. 히딩크 사진 기억하세요? 네, 날카로운 사람들. 네. 그분입니다. 근데 한국 타이어가 이명박 정부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그 이후에 그 많은 주가 조작에 걸려가지고 계속 구속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한 번도 조명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자, 이것도 밀어두시죠. 우리 이시영. 이시영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우리 이시영 우리가 키웠네 이시영. 그때는 인턴이었지만 지금은 바스의 전문가예요? 전문대 사실상 오너니까 자기가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고 회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시영은 그 검찰에서 부르긴 했으나 확인할 사안이 별로 사실 딱히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집사들과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참모들이 다 와서 다 이명박을 가리키고 가족들도 부를 필요도 없이 그 가리키고 있어서 마지막 이명박을 부르기 직전에 마지막 사람으로 이시영과 이상은이 있어요. 이상은 그리고 이명박한테 가는 건데 이미 올림픽 전에 이명박을 맞을 준비는 다 돼 있었어요. 아. 근데 죄도 많고 뇌물죄 돈과 또 진짜 더러워서 이게 수사한 검사의 얘기인데 정말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장남을 일찍 텄잖아. 지금 이상득 씨, 이상득 의원의 장남을 일찍 텨가지고 지금. 자, 요 문제는 얘는 네. 또 우리가 금맥이기 때문에. 여기 금맥, 여기 금맥. 자, 양 금맥이야. 이 두 사람의 통장과 이 두 사람의 계좌를 찾아야 진짜가 이명박의 진짜 재산을 네.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이상주와 이지영의 돈은 검찰 수사에서 이번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데 이지영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지영 이 사람은 맥쿼리에 대해 있었고 IMM이라고 했고 골드만삭스에서 또 있었는데 그때마다 돈이 뭉텅뭉텅 빠져나갔습니다. 저거 초기에 다 쓰였어요. 이명박 수사가 올림픽 때문에 한 달 동안 좀 미뤄지면서 이게 단단해지기도 했는데. 이명박으로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수사를 하면서 이상주, 조연범, 그 다음에 이상득, 김윤호 계속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보고는 보고야. 왜냐면은 그냥 보통 그냥 네, 여기가 아 김윤호 여사 금광이거든 여기도 진짜 네.
완전 금광이에요 여기도. 저분은 직접 받으셨어요. 그리고 직접 쓰셨어요 특수활동비를. 너무 잘 어울려요 부부가. 천색 연분이야 씨발 완전.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막. 아무런 갈등도 없겠다. 그래서 이명박한테 가는 과정이 지금 더디고 시간이 지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 훨씬 단단해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되게 괴로워졌어요. 야, 최순실은 우리 각하가 했던 거에 비하면 아우, 장난이에요. 네. 근데 3월 달에 3월 이번 주에 불려와야 맞는데 너무 많은 건수들이 나오고 너무나 많은 혐의가 지금 입증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뎌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일단 소환은 미뤄졌는데 그것도 어찌 될지는 모르는데 오면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MB가 이 상황에서 진짜 마지막 회생의 출구는 없어요? 회생의 전수. 예. 이건 다 걸렸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 있는 미랑 오사카로 미랑. 논현동 사저가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논현동 사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어쨌든 여기를 파야 됩니다. 여기 사위와 지금 이상덕 전 의원의 장남. 여기가 해외 금광의 입구예요. 캐나다와 그 자원외교에서 빠져나간 돈은 케이만과 싱가포르로 이렇게 갔는데 중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쪽의 사업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돈이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이 수사가 이명박의 뇌물과 이명박의 직권남용 그리고 여러 그 확실한 건으로 이명박을 잡고 나서 돈, 재산을 추적하는 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다스베이다도 거의 왔습니다. 네. 예전에 저 우리 나경원이 고발해가지고 그때 진선미 변호사가 지나갔잖아요. 초창기 때? 그래서 딱 나가가지고 이제 포토라인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관리해줬거든요. 까먹은 거예요 가다가. 맞다. 야, 딱 이 말만 해. 그런데 딴 말을 하더라고. 아니 생각을 하고 가다가 까먹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물어봤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속으로 그냥 의연하게 걷는 척 하다가도 그 말하는 걸 계속 그냥 되네 이거 했다가 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이시원 검사, 그 저기 국정원 간첩 그 증거 조작 사건 그 검사였는데 이제 저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맞다. 아 그런 얘기하셔도 된다고. 아무 긴장하지 말라 그랬더니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제가 이름을 물어봤는데 묵비권을 행사. 맞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랬더니 이름을 물어봤는데 묵비권을 행사. 너무 긴장했어 그때. 예. 김성태 의원이 이번에 다시 해올 수 있겠네 너. 예? 김성태 의원이? 김성태 성대모사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 아니 아직 좀 준비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게 그 양반 톤 자체가 똥 참는 톤이에요. 예. 얘기할 때 막 힘을 주면서 문재인 정권이 김영철을 불러가지고 각하 네. 여동생이 전도사인데 네. 이 귀분 전도사인데 그 교회를 통해가지고 자금을 세탁하고 네.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 그렇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요즘 빼먹은 소위 이제 가짜뉴스 댓글 공작 이 류 중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큰 덩어리가 보수 개신교가 돌리는 가짜 뉴스예요. 보수 개신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었죠. 그렇죠. 가장 큰 부분이었죠. 촛불 때도 이쪽에 태극기에 보수 개신교가 이스라엘
기들고 나왔잖아요. 거기 아니면 돈과 거기 아니면 인원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요즘 돌리고 있는 보수 개신교, 저는 이제 가짜 뉴스나 댓글 공장이나 이런 걸 계속 주목해서 보니까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재밌어. 재밌어. 왜 재밌냐면 그걸 보고 있어요. 항상 걔네들이 뭘 할지 알 수 있는 게 이 댓글의 흐름이에요. 실제 댓글 공작에. 왜냐하면 걔네들이 앞으로 이걸 해야지 작전을 짜며 거기다가 댓글을 심기 시작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보수 개신교 요즘 밀고 있는 가짜뉴스는 고려연방제예요. 고려연방제를 한다고 그런 걸 못 받아보셨겠지만 엄청난 분량의 길이로 고려연방제, 그러니까 북한이 된다 우리가. 대형교회에서 지금 설교하는 가장 큰 아이템도 고려연방제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고려연방제가 튀어나온 논리를 모르겠거든. 응? 고려연방제라는 게 사람들한테 확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수 개신교의 그 소위 이제 가짜뉴스의 키워드가 고려연방제거든요. 48년도 그리고 9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공격할 때 나왔던 내용이 요즘 20, 30대는 고려연방제 뭔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그때 나왔던 너무 옛날 말이에요. 얘기인데 이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가짜뉴스를 확 돌리고 있어요. 계속 이게 통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그래, 기독교 전문가. 특히 보수 개신교는 분단 트라우마를 한 70년 동안 계속 주입시켰어요. 만약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다 빨갱이에 지배를 받게 되고 교회는 다 없어지고 크리스찬들은 다 멸절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야? 아멘 이렇게 나오는 아니 이렇게 배워 신학교에서. 네. 아니, 농담이. 그거 진짜 하듯이 해봐. 조금 더 다시. 네? 한 번만 더. 너무 리얼해서 그래. 네. 아, 그래. 북괴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는 모든 교회 5만 개 교회와 10만 목사들이 다 총살당하고 교회가 문 닫고 불태워지고 이렇게 되면 성경을 갖고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불살라지게 되고 교인들은 다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 나라는 완전히 악마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왜 그렇게 목이 쉬어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막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상시적으로 목이 쉬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그 이게 분단이 되자마자 1945년에 바로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이렇게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뭐 미군은 뭐 기독교 기반이니까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없지만은 소련군 자체는 이미 뭐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일요일에 뭐 국가 행사를 한다든지 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좋은데 땅을 다 몰수해 버렸잖아요. 토지 개혁한다고. 근데 당시 북쪽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주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못 보게 하지 또 땅을 빼앗아 가지. 근데 땅을 빼앗은 게 제일 큰데 일요일 날 뭐 못 하게 한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은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거기까지 알겠어. 거기까지 그래서 알겠어. 여기 내려와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이런 분단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 특히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을 깡패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서북 청년단. 그렇죠. 그래서 그 영락교회 청년들이 제주도 가가지고 깡패 짓을 한 거예요. 4.3 사건 때 그 당시에 그때는 반란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가 테러를 했던 서북 청년회는 다 우리 교회 청년회예요.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로부터 이북 사투리 잠깐 나오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이 나면서 또 분단은 더욱 심화됐죠. 70년 동안 계속 북교회는 악마고 사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교회하고 맞서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계속 머리를 그쪽에다 주입을 시킨 거죠. 예. 그건 알겠는데. 네.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날라오거든요. 네. 고려 연방제를 얘기하고 맨 위에는 지방분권 반대예요. 개헌 반대, 지방분권 반대. 내가 그걸 다 읽어보진 않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키워드로 아니 개헌을 왜 개헌을 반대하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 개신교하고 무슨 상관이지? 일단은 그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의 핵심은 사실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방분권이거든요. 지방분권 개헌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고려 연방제처럼 된다. 그게 실제로 3.1절 그 개신교 집회의 핵심적인 그 그러니까 내일 다 모여서 데모하자는 내용의 핵심이 예. 그거야? 그거예요. 아, 그래서 시발 개헌 반대예요. 그런데 아 이렇게 보수 개신교가 왜 개헌을 그러니까 그 이 보수 정치권과 결탁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개헌을 반대하고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게 교회하고 명분이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예, 그렇죠. 그 고려 연방제로 연결한 거야? 예.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적화 통일을 할 것이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려 연방제로 간다. 예, 그렇죠. 지방분권과 고려 연방제 연결시킨 거야? 예. 그 지방분권하고 고려 연방제하고 아, 지방분권이 정말 시발. 북한을 닮았다면 북한이 지금 지방분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수 개신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목사들이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사회에 대해서 뭘 알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알아라. 이 목사는 또 조선일보만 읽은 것 같고 막 주일마다 신자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거기에 그 열받은 그런 청년들이 다 뛰쳐나와서 지금은 청년들이 비어있는 상태고 이런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보수 정치권에서 이번에 개헌을 막아야 되는데 네. 그 교회의 힘을 빌리고 싶은데 명분을 네. 만들 연결 고리가 없으니까 개헌만 네. 교회가 개헌만 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분권과 고려연방제 연결해가지고 네. 그렇게 고려연방제를 돌리고 있는 거나 지금 그렇게 해서 적화 통일되면은 정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다 없어지고 교회 크리스천들은 다 감옥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는 완전히 악마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흐름이.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적대시하고 있는 건 다 아시는데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망하게 해보려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지방분권과 개헌 반대 얘기가 나오고 그걸 고려연방제 저는 고려연방제를 이 개신교발 카톡에는 고려연방제가 항상 나와요. 진짜 뜬금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교회가 왜 이 타이밍에 고려연방제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이해가 안 갔는데 그리고 맨 위에 개헌반대가 있단 말이야. 네, 그렇죠. 개헌반대 타이틀과 고려연방제가 있어요. 나는 연결고리가 안 생겼어 그때. 도대체 이 가짜 고려연방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남한 따로 북한 따로 해가지고 각자 체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친해지자 나중에 합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따로 남한 따로 하듯이 경상도 따로 전라도 따로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골자가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로 국법 개헌 그래서 어쨌든 지방분권 하다가 네. 고려연방제로 넘어가서 적화를 시켜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런 논리가 통해?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사회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걸 믿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설마 거짓말 하시겠나 이러면서 말이죠 와 씨발 그러니까 이해는 됐어 이제 미스터리가 난 미스터리였거든 이게 네.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데 개헌과 고려연방제와 지방분권이 왜 단어 계속 그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그건 이해됐어 정치의식 사회의식은 다 목사님께 그 두뇌를 갖다 바쳐라 목사님이 그거다 주입해서 그러면 개신교 목사들이 이렇게까지 그 보수 정치나 혹은 이쪽하고 묶이는 이유가 뭐야 핵심이. 역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빈정상해했던 것은 세금을 거두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 네가 세금 뉴스공장에 나갔어 이걸로 나갔었어요. 예. 그 종교인 과세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로 이제 나갔는데 통상 이제 전문가하고 인터뷰하고 마지막에는 아 다음에 또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누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길래 아니 그럼 다음에 또 모신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다음엔 딴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초수가 이랬어요. 예. 근데 목사님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아 이거 큰일 날 정부구나. 이 정부 계속 갔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세금을 걷는 건데 세금 내는 거는 그게 그들에게는 큰 뭐 부담이 되진 않아요. 핵심은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예. 아까 저기 MB 여동생이 헌금으로 돈 세탁한 예. 그런 창구로 실제 헌금이 쓰여진 경우가 많아? 아, 이
이건 뭐 그 좀 이상하다 싶은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보수 정치권이나 혹은 뭐 그 경제 쪽에서 안전한 비자금 세탁 창구로 교회를 활용해 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뭐 보수 정치권이 뭐 돈 세탁을 위해서 보수 교회하고 연대하기보다는 보수 교회는 어떤 게 힘이 있냐면요. 일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대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국회의원, 시장, 뭐 도지사 이런 데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아 이분들이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실제로 뭐 개신교, 보수 개신교가 뭐 사회적 영향력은 다 실추됐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들이 연대해가지고 보수 교회가 연대를 해서 지난 총선 때처럼 동성애 오적, 오적을 만들면은. 이 오적에 꼽힌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보수교회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표창원, 진선미, 그리고 저 이상규, 은수미, 그리고 남인순 이 다섯 명의 의원이 그렇게 꼽혔었는데 그래도 거의 당선됐네요. 그러니까 두 명 빼고 이제 세 분은 다 당선됐고 그 두 명도 보수계 신교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신경 쓰이죠. 왜냐하면 100표, 1000표 차이도 떨어지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그 동성애 문제 갖고 막 쟁점화할 때 그 박영선 의원이 거기 나가가지고 아 자기는 동성애 반대한다고 응?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보수계 신교회에게 구애를 보낸 그리고 것도 그 한기... 어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기청도 그렇고 대형교회 목사들 특별히 어떤 목사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자기 신도들한테 당원이 되라고 당원 서류를 나눠줘요. 그래서 대의원을 데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당비를 대고. 근데 이제 큰 교회 무시할 수 전광훈 교회 목사. 반스 목사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 한기총 대표회장 되려고 나왔어요. 네네. 예. 아깝게 탈락했어요. 예. 전광훈 목사 여러분 아시죠? 반스 목사. 네. 예. 이 양반 대단한 분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보수 개신교는 사회적 영향력은 없지만은 선거 때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이런 게릴라 전략으로 이런 정치권을 쥐고 흔들려고 할 거예요. 어쨌든 최근에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발송하고 있는 그 발신지가 보수교회거든요. 그 보수교회의 키워드가 개헌과 예. 개헌과 지방군권 반대라는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적화 통일될 수 있다, 빨갱이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막 공포심을 막 주입하면서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고 결집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에게 항거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함부로 자기들 장부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권에서는 개헌 반대의 힘을 얻고 싶은데 그 논리를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네. 예. 이렇게, 지방부권 반대.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하는 기독교계를 비판하면 그 세력의 배후는 북한이다. 예. 항상 얘기하고요. 예. 야. 북한이 그런 힘은 없는데 사실은. 예. 아니 나는 지방분권과 목사님들이 고려 연방제를 연결할 줄은 진짜 몰랐어. 아니 앞으로 무수히 많은 논리를 만들어낼 건데요. 지금 훌륭하네. 이 목사님들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북한 하나였는데 북한 갖고 이제는 안 되니까 약발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갖고 나오죠. 그다음 또 이슬람을 또 갖고 나옵니다. 이슬람. 그래서 가장 추악한 짓은 뭐냐면 할랄이라고 이슬람 음식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할랄 그 도축 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 뭐 이게 동물권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근데 그 음식을 만들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할랄 공장을 못 만들게 막 투쟁하고 막 이렇게. 바리게이트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랍에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하면 그거 받으면 이슬람화 된다고 네. 계속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MB가 무릎 꿇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초창기 도회 때 그 저기 김윤옥 씨하고 같이 그 시기 아주 미묘한 일이 있었는데 이슬람의 교리에는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이 어떻게 교역을 할 수 있겠으며 돈이 차입되고 또 이렇게 차관이 들여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완되는 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관련한 채권법을 만들면은 이슬람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해서 MB가 그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조용기 목사가 이슬람 이 채권법이 들어오면 이 나라는 전부 이슬람화 됩니다. 그래서 MB가 만약에 그 법을 도입하면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 그리고 나서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회를 봤던 목사가 다 무릎 꿇으라고. MB도 그냥 같이 무릎 꿇었어요. 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다양한 스포츠와 체험을 한 곳에서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줄치가 몇 개냐? 뭐? 보조리다 닦아줄게. 아. 난 딴지에서 최저가로 팔아. 미궁 유산균 사랑.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이번 게스트 안원구 성장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외람되지만 이 봉투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보면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MB와 카자흐스탄. 개새끼라고 적었어요, 제가 우리. 죄송합니다. 저 막 나온 개그였는데. 예. 이거 좋아하시죠? 성장님. 이런 개그 좋아하시죠? 안 그래도 오늘 짜릿짜릿하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 나오면서 카자흐스탄 어중에 예. 우리 김용민 선생이 좋아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를 네. 시바스바 한 거 그래야 될 거예요. 알려주셔서 시바스바. 성장님 이렇게 되면 메인스트림으로 못 돌아가십니다. 자, 해외 자산을 국내에 신고하면 원래 해외 자산은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면 큰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죄가 되는데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해외에 나가 있는 계좌를 신고하면은 형사 관용 조치를 베풀어 준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거기 돈이 2조 5천억이 그때 들어왔는데 세금만 1,700억 정도 매기고 아무 형사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나갈 때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면 횡령이고 또 국외로 돈을 보내놨으면 국외 도피인데 그 부분만 해도 형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사람한테 받아서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걸 다 털어주는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해주고 그럼 뭐를 취했을까?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좀 아실란지 모르는데 중앙아시아 쪽에 예.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소련의 구소련의 연방의 한 국가였죠. 그런데 1991년에 독립 분리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나라는 여러분들 자원의 보고예요. 그 MB가 이 카자흐스탄을 집중적으로 날아갑니다. 카자흐스탄을 보면은 2009년도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또 갑니다. 또 가고 그 가서 뭐 그 당시에 뭐 온천도 했다고 그 기사도 나고 그렇게 했던데요. 2012년도에 또 삼성물산이 화력발전소를 만든 그 발라시라는 화력발전소 기공식에 또 그런 데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완전히 그 카자흐스탄을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철권 통치를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그 아주 관계가 둘이 돈독한 것 같아요. 계속 국내를 오가면서 그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만나서 일을 꾸미는 걸로 보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게 5월 10일. 10일입니까? 그 10일 이후 직후에 자원 외교에 대한 수사 발표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사자방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직후에 7월 18일 날 카자흐스탄을 갑니다. 그때 MB가.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진짜 주목한 이유는 이 왕들의 소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새 뭐 민주공화국에서 무슨 왕들이 있냐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2011년도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국세청에서 여교 탈세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때 왕들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선박왕, 구리왕, 왕구왕.
선박 건혁씨라고 시도상선의 회장을 선박왕이라고 부르고 차용규라고 구리 카자흐스탄에서 구리 강산으로 떼돈을 번 사람을 이제 구리왕이라고 칭하고요. 그다음 왕구왕은 박종환씨라고 왕구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제 장난감? 왕구가 장난감? 장난감이죠. 네. 장난감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해외에서 그걸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엄청난 돈을 벌인 사람들인데 해외에서 벌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분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이 구리왕 차용규 씨예요. 삼성물산에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직원으로 파견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성물산에서 과장급부터 시작해서 현지 지사장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카자흐스탄 그 카장부스라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광산의 대표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입니다. 아. 물론 뭐 그 사람 개인 셀러리맨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뭐 우리가 탓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을 했는 분으로 우리가 일단 보여지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카자흐스탄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카자흐스탄 지분이 얼마였나 하면 카장부스의 지분이 얼마였나 하면 42.8% 정도 한 43%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가지고 있던 주식을 런던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차익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상장 차익을 얼마를 가져갔나 하면 1조 4천억을 가져갑니다. 그럼 셀러리맨이 갑자기 1조 4천억 예, 부자가 돼서 한국의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역외탈세자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 역외탈세자 조사를 해서 세금을 1,600억을 매겨요. 그런데 나머지 선박왕과 왕구왕 이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도 하고 세금 매기는 것까지 계속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세금을 지금 매기고 있는데 이 구리왕 차용규 씨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은 매겨놓고 좀 전문 용어인데 과세전 적부심 그리고 과세가 적당하냐 안 하냐라고 묻는 제도가 있는데 그 과세전 적부심 단계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잔뜩 해놓고 아 난 조사 받으면 안 돼 하고 하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하고 풀어준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국적을 아마 영국인가로 지금 바꾼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세청이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서 살면은 한국인으로서는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다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걸로 보이는데 이 모든 과정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세금까지 면제해주고 삼성물산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자기들이 차용규 씨한테 넘길 때 한 2천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넘기는 거예요. 개인한테. 이 차용규 씨가 삼성 직원이었는데 삼성이 삼성 직원한테 광산을 넘길 때 손해를 2천억을 보고 넘겼다고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 왜 그렇게 그럼 싸게 넘겼느냐고 물으니까 여기 나오는 그 블라드미르 김이라는 사람이 카자흐스탄의 그 카장무스의 그 회장격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49%인가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 2.7%인가 43%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 블라드미르 김이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 삼성이 안 팔 수 없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서 조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있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삼성물산 같은 데서 정말 삼성물산이 차용규 씨와 같은 그 개인한테 직원한테 1조 4천억이나 되는 상장 차익을 남겨주고 또 나머지 남았던 주식 가지고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걸 줄 수가 있었겠냐 하는 의심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차용규 씨에 대해서 주목을 하느냐 하면 이 국세청에서 1,600억을 과세를 해놓고 내가 억울한 세금 받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넣어가지고 풀어주려고 그 국세청의 그 저승사자라고 하는 검찰의 중수부라고 하는 그 조사사국을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해놓고 그냥
힘없이 풀어주는 거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청량님은 굉장히 재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화날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싹 지워가지고 저기 제가 편하게 지금, 만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좀 군데군데 편집해서 넣어주세요. 이 씨발! 청량님 요약하면 이런 거잖아요. 직원이었는데 얘한테 2천 원을 주고 싸게 팔아요. 삼성이 무려. 그런 다음에 그 직원한테 1조 4천 원짜리 차익을 남겨줘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게 만들 부자로 만들어줘요. 이 씨발! 삼성이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을 다 2조 정도 될 수 있는 이익을 개인한테 다 몰아준 거 아닙니까? 이 씨발!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내려고 했는 내일 받아낼 찬스가 있었는데 세금을 부채에서 안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치면 2조 정도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개인 혜택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걔가 뭐라고? 이 씨발! 그 얘가 얘 뒤에 삼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잡고 이명박 잡아도 삼성을 잡지 않으면 코어를 잡지 않는 것이다. 이건 당연하지. 그 네. 정확한 이야기고요. 당연한 네. 거야. 삼성이 끝판왕이야. 매일 아침 10시 SBS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 시끄러운 김용민의 정리를 하자면 삼성의 승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동원됐다. 이거지. 이 두 정권에서 삼성이 문제가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돈과 권력 사이에 돈이 더 세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명박 때는 근데 대등하게 거래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둘이. 꿈끼리. 여러분 지금 태평로에 있던 삼성생명 본관이 있죠. 그게 부영으로 팔렸어요. 아. 옛날에 동방플라자 있었던데. 예, 5,700억 받고 팔았죠. 그 다음에 삼성화재 을지로에 있던 삼성화재 롯데 앞에 있던 그 본관이 있는데 그게 4천억에 팔린 거예요. 그것도 또 부영에 팔았습니다. 아 부영 이중근 회장 지금 어제 구속돼 있는 분이죠. 네.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 송도 4억이 있는데 그 송도 4억이 원래 지을 때 3,600억이 들어가서 지은 건데 부영에 팔 때 3천억에 팝니다. 싸게. 5천억을 주고 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팔고 있던 사다가 건물을 3천억에 팔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지금? 그다음에 야, 의식의 흐름을 막지 마, 청장이. 하나은행에 하나은행 그 외환 하나 외환은행이라고 을지로 본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을지로 본관 사옥이 또 부영에 넘어갑니다. 그 부영이 전체적으로 이거 외에도 대우 자동차 판매 부평 공장이 있는데 그 부평 공장 땅을 그 테마 파크로 개발하는 땅을 또 팝니다. 부영이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량님 의심하시는 것은 이제 부영 쪽으로 혜택이 돌아가서 뒤로 돈이 나왔을 수 있다 다시. 그럼 의심하시는 부영 쪽에다가 숨겨놨거나 아니면 부영 쪽으로부터 다른 대가를 받고 부영에다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부영한테 무슨 관계가 있다고 부영한테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근데 이걸 살고 파는 것 금액도 문제지만 다 계약금만 주고 벌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2000 못해요. 삼성 하재 삼성 그 회사 중에서 삼성 테크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삼성 테크인, 삼성 탈레스 이 두 개 회사는 방위산업체예요. 방위산업체는 어떤 것이냐면은 정부가 돈을 줘가 개발을 하고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는 회사죠. 항상 얼마 정도의 이익은 항상 보장이 되는. 방위산업체를 하나로 옮겼죠. 그때. 예, 그걸 하나로 옮겼죠. 네. 그다음 삼성화학, 삼성 토탈화학, 삼성종합화학이 있는데 이 네 개를 같이 하나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이때도 뒤에 계약금만 주고 뒤에 벌어서 갚으라 했어요. 2002년인가? 그때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목은 그 하나가 지고 있던 최순실을 삼성에 넘기면서 이런 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해석하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의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삼성이 손해볼 수 없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넘겼으며 또 돈도 넘기면 돈을
바로 받아야 되지. 왜 2년씩 기간을 주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고 하느냐. 그 거래는 뭔가 숨겨진 이권 거래가 있을 것이다.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처음에 그 당시에 넘길 때만 해도 화학이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 넘기고 나자마자 화학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벌었는 것 가지고도 갖고 남았을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아, 아니, 근데 이 의심들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얼개가 잘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언론들이 하나도 조망을 안 했을까요? 하나도 이걸 다루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심을 왜 김어준한테만 하냐 이거야. 아니, 여기 삼성이 그 소위 그 방산업체를 한화에 넘긴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 언론이 한두 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이거 최순실을 넘기고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긴 있었어요. 아주 한 번 정도 거론됐나? 다스베이다에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예.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예. 그리고 부영은 청담이 몇 번 거론하셨죠. 부영의 최순실 혹은 박근혜 관련 이권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론을 뉴스공장에서 한번 거론하자마자 부영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무관하다고 자기들은 뭔가 의혹을 살 만한 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핵심은 여기는 카자흐스탄 구리왕 카장묵수 광산 MB 광산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의심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광산 이름을 MB 광산 이름을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예.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곧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전 지금 카자흐스탄이 노다지라고 봅니다. 카자흐스탄이 워낙 자원 그래서 이분들 자원 외교를 여기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데를 갔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 어제 PD수첩이 했던 포스코에서 해외 투자할 때 회사 하나 세워가지고 그 싼 회사를 하나 그 10배 가격으로 산 다음에 끼워서 페이퍼 컴퍼니 사가지고 한 합쳐서 1,800억 해먹는 거 그게 자원외교의 방식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포스코에서 이상등이 빼먹었다는 거거든. 그게 말하자면 그렇죠. 포스코에서 돈 많이 빼먹었어요 그 시절에. 그 산토스 CNI라는 회사하고 EPC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가지고 그 원래 그냥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강산을 많은 돈이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알았죠. 이거 사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다 알고 사고 돈을 그만큼 깨먹었는데 또 그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승진을 시키는 거죠. 이명박 시절에 이렇게 이권에 관여해서 크게 해먹은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현재도 있어요. 지금 포스코, KT, KTNG 뭐 민영화는 됐지만 공기업했던 회사들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YTN 같은 것도 보세요. 네. YTN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저 포스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포스코는 이명박 정부 때는 지금 아까 그런 형편없는 회사를 사면서 돈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알짜배기 회사를 헐값에 팔면서 돈을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면서 빼먹고 팔면서 빼먹고. 그래서 지금 그 좋던 회사가 지금 포스코가 상당히 지금 어려져 있죠. 자원 외교라고 하면서 다니는 양식이 이 모양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네. 방식인데 싼 걸 비싸게 사고 살 필요 없는 걸 같이 덤으로 사가지고 돈을 빼먹는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걸 성공해가지고 엄청나게 빼먹은 거예요. 빼먹은 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은 거기 삼성의 구리왕과 연결된 구리로 삼성과 같이 해먹었거나 삼성이 협조했거나 뭐 삼성과 삼성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 정도. 카자흐스탄을 주목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아 정말 이 가족들 이 MB 가족은 정말 가족 같은 가족입니다. 그게 나은데 시브랄이. 시브랄이 났습니까? 시브랄로 정리하겠습니다. 시브랄. 예. 자 의식의 흐름 화법은 끝나셨나요? 네. 저 오늘 준비한 것은 청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못 구했느냐? 송구합니다. 지금 당장 불로초를. 아니 그냥 황제의 고백 사오라니까. 고백 활력 프로젝트 황제의 고백. 여성이 드셔도 좋습니다.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1800-9222 착한 콜.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그럼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파티 앱을 다운받고 방송국 만들기 버튼을 클릭. 이후 개설하기만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멋지게 편집된 방송을 올려볼까요? 각 항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올리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 나만의 스튜디오 파티. 지금 만나보세요.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유, 반갑습니다. 한국에 산삼이 있다면 페루에는 마고마카가 있습니다. 마고마카. 자원 외교에까지 손을 냈던 우리 가카가 산삼에까지 손을 뻗치려고 했다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고카카가 될 뻔했던 마고마카. 딴지마켓의 독보적인 재구매율. 예, 대단합니다. 재구매율이 뭡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안 드신 분들은 딴지마켓 후기를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딴지일보 직원들의 댓글 공작. 아, 훌륭한 댓글 공작의 진수를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장난이 아닙니다. 14년 동안 마카 한 우물만 팠습니다. 근성만큼 좋은 품질의 마카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거리는 건강과 연결돼 있죠. 가족 모두가 먹는 것이라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홍보하면 어떨까요? MB 가족들은 다 마고마카를 먹는다. 이러면 말도 안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인은 안 됐습니다. 예, 마고마카 가족 모두 먹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 페루 산삼 마고마카 딴지마켓에 마고마고 구매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팟캐스트에서는 숙취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여기서는 술술필 일고를 얘기하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진짜는 이겁니다. 거기 가서 어떡하냐? 거기 가서 또 그쪽이 진짜고. 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숙취에 도움을 주는 절대강자 술술풀리고 음주 전후에 한 포씩 드시고 주량이 약하신 분은 음주 중에도 수시로 한 포씩 더 드셔보시라는 것까지 똑같네요. 예. 과리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타먹을 수도 있고 입에 그냥 털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1차, 2차 넘어갈 때마다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주 대신 드셔도 됩니다. 안주 대신에 술술 풀리고 평소와 다르게 술술 풀리는 나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술술 풀리고 딴지마켓에서 지금 후기가 대박입니다. 예. 숙취 재라고 해도 되나? 뭐 하여튼 뭐 내 알 바 아니죠. 술술 풀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재영 의원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이재영 의원이 했을 이야기를 요약 번쩍은 후 다른 건 몰라도 김어준이 네. 요약 설명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요약 버전으로 자, 보시죠. 이재영 의원이 필사해서 만든 문건인데 이게 롯데가 이제 롯데는 오랫동안 한마디로 그 제2롯데월드를 짓고 싶어 했어요. 오랫동안 94년부터 이미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신격호 회장의 평생 필생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사고 최고 초고층 빌딩을 올리겠다는 것은 그냥 뭐 자기의 신념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94년 5월에 초고층을 물었어요. 정말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수건이 맞아요. 수건이 맞는데 모든 정권이 다 안 된다고 그랬죠. 국방부에서 반대했죠. 특히 거기서 공군은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대하고 지금도 반대하고 끝까지 항상 반대해왔고 노무현 정부 때도 문서를 보면 롯데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는 것 같은 뭐 이런 보고도 있고 반대합니다. 다 안 돼요. 다 나가려 돼요. 전부 다. 다 나가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각하가 당선이 된 거예요. 각하가. 요 당선된 다음날 내가 SBS 라디오 잘렸어. 바로 아직 아무런 압력도 오기 전에 그 참 안타까운 게 아무도 정신 없을 때 나는 잘렸어. 이해할 만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SBS는요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기예보를 본 순간부터 우산을 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바람보다 먼저 눕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명박 당시에 이명박 선거 캠프에 SBS 간부들이 다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의 홍보수석실 대변인 비서실장을 SBS에서 돌아가면서 김성우, 했잖아요. 최금낙 뭐 등등등. 네. 그런데 롯데는 4월에 시비 신청을 합니다. 4월에. 오. 4월에 활동을 시작해요. 근데 지금 이재정 의원이 가지고 오는 문건은 12월 15일 날 만들어진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 2008년이요. 네. 이 문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다 단계별로 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2월 15일에는 이야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롯데가 뭘 해서 청와대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게 아니고 이 문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절차가 시작돼요. 사실 2008년 12월 15일이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 20일 날 당선됐는데 2007년 12월 2007년 중반부터 이명박의 직무실은 롯데호텔 31층이었어요. 거기 스위트룸이었는데 그 당시에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장경작이라는 사람이 원래 롯데에 조금 있다가 웨스틴 조선 그러니까 신세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갈 뿐이었는데 갑자기 롯데로 건너오죠. 이명박 때문에. 그래서 그 롯데 호텔에서 거의 정리가 됐고 12월 15일은 이미 뭐 다 끝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네. 앞에 2008년 9월 18일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경질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 양반 반대한 사람이야. 이 반대한 사람입니다. 서울공항 네. 각도 트는 거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잘렸단 말이죠. 이미 MB했듯이 네. 이거는 뭐 당연히 롯데에게 사실은 이명박은 당선이 99.9% 확실시 됐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 이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진작에 됐던 얘기예요. 당선 직전에 전에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중에 이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문건이 하필 롯데 건이 나온 거예요. 파기하지 않고 남아있던 문건 중에 나중에 왜 캐비넷 문건 나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중에 남아가지고 절로 넘어간 문건 중에 사실은 그때 넘길 때는 눈여겨보지 않다가 너무 문건이 많으니까 이재정 의원이 가서 그걸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라 손으로 다 베껴 썼어요. 이만큼 베껴 썼더라고. 베껴 쓰는 과정에서 이거를 다시 주목하고 발견한 거예요. 발굴. 사실 저 문건은 굉장히 중요해서 청와대에서 롯데월드 건설 관련된 문건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문건이었어요. 이 문건이 그 이후로 수사의 출발점이 되지 못한 채 쟁겨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재정 의원이 다시 발굴해서 쟁점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MB와 함께. 근데 이게 이 문건은 참 놀라워요. 수사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이제 보고됐던 얘기예요. 부동의 한다. 한마디로 안 된다. 이런 내부 보고서고 자, 이게 이제 12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12월에. 그러니까 이 문건의 특징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해서 하는 이렇게 진행하라고 단계별로. 건설은 롯데의 문건이 아니라 롯데의 문건이 아니라 청와대 문건이에요. 청와대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건을 보면 이명박과 롯데는 그 이전에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다 끝난 거죠. 오갔는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롯데는 이명박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데 두려움을 좀 느낀 걸로 보여요. 두려움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군이 반대하고 그 안보 문제 가장 민감한 안보 문제인데 이거를 정권 초기에 롯데가 결탁해서 한 것처럼 보여서 가질 부담 이걸 부담을 느낀 게 여실히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어디서 담겨 있냐면 아주 재밌는 문건들이 나오는데 중점 대응 방안이 나옵니다. 이 대응이 롯데를 대응하는 거예요. 보세요. 롯데 측에 부담이 당초 소요 예산보다 감소된다다가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논리로 조기 수용을 설득해라. 아, 롯데 보고? 롯데 보고! 롯데 보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윗선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MB는 아싸! 또 한번 먹을 기회인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빨리빨리. 그러니까 MB가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롯데가 요구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요구한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 주에 그 다음 줄 좋아요. 그 다음 줄 마지막 기회 홈쇼핑인 거지. 홈쇼핑. 에이. 홈쇼핑 정권인 거야. 마지막 기회를 알려라. 니네 롯데 마감 5분 전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다음에 엔화 밑에 보면은 엔화로 충당하니까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엔화로 하기로 얘기가 된 거거든 이미. 왜 엔화로 얘기가 됐는지는 아마 자본이 일본 쪽에서 넘어오거나 그렇죠. 외자 유치다.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 외자 유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명박이. 그거를 치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현 엔화 강세로 인해 의사결정 시 혜택을 보는 측면을 강조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700원, 800원대에서 엔화가 갑자기 1500원대로 뛰어요. 900원대에서. 600원이 뛴다고. 그러니까 야 원래 엔화로 하기로 했는데 니네 엔화 지금 뛰었잖아. 지금 놓치면 안 돼. 홈쇼핑 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있잖아. 죽기 전 고국에 명물 하나 지어놓고 가겠다. 신격호 회장의 유언 같은 말. 언급을 인용하라. 이게 중점 대응 방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롯데가 로비가 들어왔는데 또는 뭐 그 언론을 어떻게 대응하나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롯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롯데가 빨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이발하자면 제2롯데월드를 유치했어. 이명박이 빨리 하라고 한 거. 야 빨리 해. 급했어. 이명박은 이때 롯데로부터 그 받을 돈이나 뭔가 이게 이미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저 응? 중도금을 못 받았겠지. 주로 이제 계약금 먹고 중도금 이제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그 청와대 문건 안에는 청와대의 간절함 같은 게 있어. 빨리 저걸 지어야 되는데 롯데가 빨리 안 짓는다 씨발. 응? 중점 대응 방향입니다. 네. 자 다음 장 재밌어. 이게 진짜로 재밌는 대목이에요.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걸 만들다니 정말. 이게 진짜 홈쇼핑 정권인 거죠. 진짜로 진정한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현안이 뭔지를 파악해 현안이 뭔지 알고 걔들이 청탁이 들어오면 응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쟤네 현안을 다 파악한 다음에 걔네들한테 야 빨리 해 마지막 기회야. 왔어. 왜냐면 지가 임기 동안 다 해먹어야 되잖아. 첫 때부터 마음이 너무 급해 MB는. 그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매우 결정적인 문건이야 이. 야 진짜 재밌어 요 대목은. 용민아 시부랄 진짜. 청와대가 애달파하는 겁니다 지금. 애끌어요. 요거보다 재밌는 문건 난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MB가 어떻게 해먹었는지에 MB의 그 프로페셔널한 자세. 각하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MB는 기업들의 청탁을 받은 게 아니고 기업들을 상대 영업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결코 모든 사안에 그냥 공짜로 보내주는 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친구한테 뇌물을 받는 거 보면 난 이거 진짜 야, 어안이 벙벙해진다니까. 대납해줬는데 10억 남았다고 미국 보내가지고 받아오라고 하잖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돈의 신의 영역에 계신 분이세요. 아, 내 실이 해져졌어. 친구한테 뇌물 받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공짜가 없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쫓았잖아. 빈틈이 없어 씨발 빈틈이. 꽉꾸역 10년 동안 잡은 거야 지금. 진짜 위대하세요. 아니, 어쩌면 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MB는 아 이거 갖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받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큰 거는 근처도 못 가는데. 진짜 큰 건 다 외국에 있어요. 자, 진짜 근데 큰 거는 다 외국에 있어요. 일단 잡아놓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외국에 있어요. 다. 다스가 가장 딱 떨어져요. 그래서 쉽고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 거고 이명박은 해먹었다는 걸 모르는 기자는 없어요.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근처도 안 가고 그리고 찌르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안 돼? 돼! 자, 큰 돈은 다 저희가 또 찾을 테니까. 아, 그러니까 다 준비돼 있으니 넘어가 봐. 이 다음 장 이거 졸라 재밌어. 어? 그래서 일요신문 강현석 기자가 참 아, 괜찮더라고. 그거는 그 우리가 받은 거하고 다른 영역에서 히트 친 거야. 강현석 기자 칭찬해 줘야 돼요. 예. 자, 다음 장. 자,
또 요, 지쳐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여기에 모든 엑기스가 다 담겨 있어. NBA 그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 같은 거 어떻게 영업할까? 국가 권력을 어떻게 판매할까? 국가 권력을 판매한 거거든요. 자, 나 이거 있거든. 빨리 쫙. 니네 현안 뭐 있어? 뭐 가져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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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기로 했는데 빨리 안 해. 마마 애가 타는 거야. 제가 쫓고 있는 분야 쫓고 있고 계속 출장 가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공무원이 공무원이 청탁을 받는 대상이지 공무원이 야 내가 해줄게 싫어 빨리 해 마지막 기회야 저기 외국에 외국에서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정보기관 사람인데 이명박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돈을 받았는데 거기에 퍼센트를 해서 이게 좀 된다 하면 7%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어서 돈을 받아요. 아, 이분은 모든 게 가격표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우리가 조홀 선생이 그렇게 말했잖아. 반만 년 역사에 하다하다 이젠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도둑이 다시 나타날 수 없을 거라고. 네. 그분은 그냥 직감으로 말한 건데 진짜예요. 이런 도둑은 다시 나설 수가 없어. 단군일의 최대 사기꾼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두었었습니다. 그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야. 바로 언론들이 만든 거예요. 신화 만들고 막 이렇게. 어? 이 씨발. 어? 다 나와 이 새끼들아. 어? 이 개새끼들. 니들이 연빌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 X같은 새끼들아. 야, 이 씨발 놈들. 어디로 나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봐. 기자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 언제 어디로 나오라고.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나와 이 개새끼들아. 언제? 어? 언제? 일단 대관을 해봐야지. 대관을 야 해봐야. 출구가 많잖아 출구가. 출구가. 예. 2번 출구라 이 새끼들아. 자, 네. 하여간 아 이 문 저는 이 세 줄에 이 각하의 진면목을 확인했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딴 거 다시 볼 필요 없어. 딴 거는 다 뭐냐면. 이제 꼼꼼하게 홍보를 어떻게 해라. 네. 네. 언론 가이드를 네. 언론 어떻게 해라. 네. 그다음에 이거 이대로 했을 거 아니야. 다 똑같이 했어. 야, 이 완전... 새끼들아. 어? 내 농담인 줄 알았지, 이 개새끼들아. 대관하고 보자, 이 십새끼들아. 여론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요. 여론 관리를 제일 많이 신경 써서 네. 언론 가이드라인 주고 어디 칼럼 쓰라고 하고 뭐 네. 특혜 아니다. 네. 다른 정부도 다 검토했다. 요렇게 말하라고 이제 전략을 세운 거야. 아 다른 정부 다 검토했지. 근데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그러니까 한 거 아니야. 검토했다는까지 사실 아니야. 검토했다는까지 사실 아니야. 그리고 안보와 경제의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라. 청와대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논리를 다. 그 롯데가 그 내세울 논리를 네. 청와대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 공항 각도 틀어도 뭐 안보에 문제 없다. 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풀 서비스. 사실 이런 그 문건이 나오면. 문건이 나오면 이게 그대로 실행됐는지 언론사는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이 청와대 입장에 맞춰서 뭐 칼럼이 나왔는지 이걸 따져보면 되는데 그걸 따지는 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이제 나오겠지. 네. 전문가 언론기구 칼럼을 통해 제2롯데 월드 필요성 적극 홍보. 하여튼 뭐 기관별로 다 그 저걸 정해줘. 1, 2, 3단계로 정해가지고 정해주고 근데 이건 전부 다 뭐냐면 롯데를 위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롯데가 니네 부담 갖지? 여론 우리가 다 관리해줄게. 풀 서비스. 야, 돈 빨리네. 돈 빨리네. 그러니까 빨리 하란 말이야. 마지막 기회라니까 씨발. 홈쇼핑을 생각하면 맞아요. 시계는 돌아간다. 딱딱딱. 잘 보세요. 어떤 뭐 저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만 입고 나와도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만 가도 경제 효과 얼마? 얼마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몇만 명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구랍니다. 다 자, 구라예요. 그러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를 또 내줍니다. 보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적 경제 불황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뉴스가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이게 싹 8년도 저지 네? 대형 토목 사업 해가지고 경제에 부흥하는 거야 옛날 얘기인데. 2010년대 이걸 하자고 했던 거는 아이 씨발 새끼들 이럴 때문이야 이 새끼들아 너 이번엔 좀 화난 것 같아? 아, 진짜 화났어요 아니 하다하다 못해 사기꾼을 바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니 이건
바보는 아니잖아 이명박은. 아니 박근혜. 아니 박근혜도 사실 저기 어? 언론 없이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박근혜하고 이명박을 만든 건 언론이. 아니 그런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언론이라면은 한 1년 신문을 안 내겠어요. 어? 부끄러워서라도 죄송해서라도. 근데 씨발 새끼들이 계속 지금 찍어내면서 이제는 또 어? 제대로 된 대통령 같고 막 그렇게 뭐라고 물었던 이 개새끼들 이 씨부라놈들. 너희 씹새끼들아 니들이 저 신문 찍는 종이에 나무 가까워 이 개새끼들아. 그리고 이런 계획도 냅니다. 과거 정부의 주요 인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갈등 관리를 해라. 이거는 다 전부 다 롯데가 걱정하는 바를 이렇게 다 해소해 주겠다는 플랜이에요.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네. 풀 서비스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하게 해라. 애가 탄 쪽은 정부지 롯데가 아니었어요. 이 문건이 여실히 드러나지만 기본 합의를 한 거예요. 각하하고 그쪽 사이드에서 기본 합의를 딱 해놨는데 빨리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합니다. 각하는. 왜냐하면 단계별로 해먹을 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올해는 뭘 해먹고 뭘 해먹고 딱 목표 중도금 목표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각하한테는 올해는 롯데 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근데 지금은 롯데 하나 나온 겁니다. 나는 이런 문건이 기업별로 있었을 수도 있다. 기업별로도 아, 다스 하나에서 이미 현대차하고 삼성의 뇌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별로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롯데월드는 굉장히 큰 건이었죠. 이 사안은 사실은 이 문건이 나와서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 시작도 못했어요. 딴 게 워낙 급하니까. 네, 딴 게 많아서.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됨으로써 롯데월드 이 수사에도 네. 변곡점이 생겼어요. 급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쪽을 묶어놨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각하가 예를 들어서 롯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롯데월드 건설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동에 롯데 칠성에 그 공장 부지가 있어요. 공장 부지였어요. 그 유통 부지여서 거기는 유통 공장 창고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상업 시설로 풀어줬어요. 그리고 부산에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처럼 버금가는 부산에 롯데월드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그다음 면세점, 롯데는 이명박한테서 동화줄이었어요, 정말.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 삼성은 사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글로벌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사위가 삼성전자라고 한 이유거든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해외에서 해먹을 수 있는 창고 포스터 되게 많아요. 롯데는 어디 있을까? 가까는 해외에서 해먹어요. 큰 구찌는. 해외에서 해먹는데 해외에 롯데가 진출합니다. 롯데마트도 가고요. 네, 잘 생각해보시면 거기 건설들이 있고요. 이거 아마 앞으로 나올 뉴스 중에 해외에서 롯데마트나 그쪽 그 소위 유통 롯데는 유통이 진출했으니까 유통과 건설이 크죠. 거기서 이제 돈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하고 그래도 여전히 비교가 안 되는 게 삼성이에요. 삼성과 각하의 결탁은 뭐 완전한 그 이익의 일체. 완전한 이익의 일체. 경제적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였을. 그리고 그 사이가 그 가운데서 신부름 하는 2012년에 저하고 주진우가 거기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기본적으로 그때 이미 조단위의 프라이빗 뱅킹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촛불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엄청난 게 있다. 엄청난 게 하여튼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검찰이. 우리 검찰은 못 가도 제가 많이 갔어요. 네, 곧 나올 거예요. 응? 동부지검 곧 되겠어? 거긴 안 되고. 너 이름이 뭐지? 자, 공군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청와대가 첨삭하는 문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빼라, 이렇게 빼라.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풀 서비스를 했어요. 중도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깔끔하게 다 받는데
하자 없이 관리하여라.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풀 서비스를 끝까지 합니다. 이 경우는. 이 서비스 문건이에요, 이게. 네. 자. 진짜 지나친 서비스 마인드. 네. 서비스 문건이고. 대단하네요. 네. 그런 문건 일부가 나왔고, 만약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걸 확 털었다. 어마어마한 게 많이 나왔겠지. 이게 얼마나 재밌어, 씨발. 진짜 재밌잖아요. 그걸 자기들 수관됐다는 게 너무 웃겨. 기업을 상대로 대응 방안을 쓰고 있는 거야. 쟤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정부는 그걸 막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기업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빨리 하지? 판매 매뉴얼, 막 브로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네. 홈쇼핑 다 판플렛이야, 판플렛. 변수가 네. 있는 변수가. 하나는 김윤옥 여사고, 하나는 논현동 사저예요. 논현동 사저. 아, 거기에 어마어마한 게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미 이명박은 거의 뭐 꼬리인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근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부인이에요, 부인. 아들이나 본인이나 형이나 큰형이나 아, 그런 건 뭐 어느 정도로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부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드러나는 게 사실 없어요. 뭐 다이아 어쩌고 하는 얘기밖에. 근데 여기가 굵직한 통로입니다, 또. 아주 뭐랄까 서커스적이에요. 예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시장이 되고 유력한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공천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김윤옥 얘기가 제일 먼저 네. 나왔어요. 김윤옥 씨가? 네. 그 다이렉트 파이프 오천 살인 사건의 주범 그 한센병 환자 있었잖아요. 한센병 환자를 동원해 가지고 그 유경재단을 장악했던 임두성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합니다. 그 사람도 돈을 만들었어요. 비자금을 만들어서 김윤옥 여사한테 갖다 주겠다고 돈을 만들어서 가져갔었어요. 그 정도 김윤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렇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취재를 하고 쫓아다닐 때 김윤옥 여사한테 받았죠. 제가 임두성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임두성은 도망 다녔는데 조금 있다가 김윤옥의 사촌 언니가 그렇지. 사촌 언니로 퉁쳐서 끝나버린 사건이 그렇죠. 있지 그때. 언니가 공천원금을 네. 받았다고 해서 구속됐죠. 아 그때 초기에 예 그랬었어요. 네. 정두원 의원이 뭐 뒤집어질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이 관련된 겁니다. 돈과 부인이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특히 주중에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원세훈 부인 서울시장 시절부터 거기가 아삼육이에요. 거기가 굵직한 통로예요. 거기가 그 상하수도 국장하고 공무원이었어요. 원세훈은. 그런데 원세훈을 이명박과 묶어준 것도 원세훈 부인과 이명박 부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였고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가 컸고 그 고등학교 때 동문회, 그러니까 동창회를 주도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만든 건 부인이에요. 그리고 롯데호텔에서 국정원이 역사에 남을 공작 실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걸려가지고 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트북을 주고 도망갔던 그 사건으로 원세훈이 경질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뒤돌아갑니다. 그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움직였습니다. 그게 앞으로 나올 수사에 근데 사실은 사람들을 가장 열받게 할 수 있는 구다리는 부인의 수사 구다리예요. 부인의 수사 구다리. 일단 이명박은 다스로 깔끔하게 잡고 그 롯데월드 그다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김윤옥 그리고 해외에 있는 비자금 이것저것 해서 돈을 다 찾아야 검찰이 그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부인까지 아들을 지금 사법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까이 갔는데 네. 아버지 아들 부인? 자 부인은 검찰청에 부르진 않았습니다만 잘했습니다. 아 저는 잘 됐습니다. 방문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했을 것 같아. 오늘 했을 것 같아. 자 바람잡이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 네. 아 게스트 없이 우리끼리 하는 게 훨씬 재밌긴 네. 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